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해양대학교 해양생명과학부에 재학 중인 이소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유전자 가위 기술에 대해서 발표드릴 건데요. 이두 분은 올해 2020년도 노벨화학상 수상자이신 왼쪽에 에마누엘 샤르팡티에 박사님과 오른쪽에 제니퍼 도우드나 교수님이십니다. 이두 분은 어떤 업적을 쌓으셔서 노벨화학상을 수상하게 되셨을까요? 바로 기존보다 더욱 신속하고 정교한 유전자 가위 기술 시스템을 발견하였다는 업적을 통해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유전자 가위 기술에 대해서 유전자 가위 기술이 무엇인지 궁금하였고, 예, 그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유전자 가위 기술이라고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막 이렇게 너무너무 복잡한 것들이 많아서 아, 머리가 생각만 해도 지끈지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딱 간단하게 유전자 가위 기술이 무엇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생각하는 유전자 가위 기술이란 바로 한 쌍의 짝꿍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짝꿍은, 이 짝꿍 과자 드셔보셨죠? 아닌가요? 최근에 편의점에서 팔고 있는데, 이 짝꿍 과자는 둘이 꼭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맛있는 맛을 냅니다. 이처럼 유전자 가위 기술에서도 정확한 위치 파악 능력을 갖는 생체 유래 물질과 또 변형된 핵산 효소로서 그 DNA나 RNA를 잘라주는 그런 효소가 둘이 한 쌍이 되어서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두 물질들이 작용을 해서 질병이나 형질에 관여하는 DNA를 제거하거나 삽입하거나 삭제, 뭐지,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를 통해서 질병이나 형질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은 총 3세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먼저 1세대 징크핑거, 또 2세대 탈렌, 3세대 크리스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전에 그 역사적으로 처음 발견된 유전자 가위 기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이 기술은 제한 효소 가위 기술이라는 것인데, 먼저 보시면 이 제한 효소 가위 기술이라는 것은 그 세균이 다른 바이러스 등의 외부 DNA에 대해서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작이에요. 이 제한 효소는 4개에서 8개 사이에 염기를 인식을 해가지고 특정 DNA 서열을 인식을 해서 그 DNA를 절단을 해요. 여기 PPT에서 보시다시피 이 제한 효소는 4개의 염기를 가지고 있어요. 아, 4개의 염기를 인식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한 DNA 염기 서열을 바탕으로 그것을 제거합니다. 이렇게 제한 효소는 현재까지도 잘 이용되고 있으면서 약 200여 종의 제한 효소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뭐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유익한 어떤 기술을 개발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제한 효소가 4개에서 8개의 염기를 인식함으로써 만약에 4개에서 8개면 별로 정확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인간이 만약에 어떤 유전자를 딱 제거를 하고 싶, 아, 어떤 유전자를 수정하고 싶은데 만약에 그 유전자와 다른 유전자가 염기 서열이 겹쳐버리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1세대인 징크핑거는 저는 처음에 이게 징크핑거가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아연 손가락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로봇 손과 같이 이렇게 생긴 아주 미세한 로봇인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러한 저 아프리카 발톱 개구리에서의 DNA에서 어떤 아연을 중심으로 한 물질이 딱 붙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게 아연을 중심으로 한그 고리로 이루어진 마치 그게 손가락 같다고 하여서 징크핑거라고 이름이 붙여졌어요. 이 징크핑거랑 그좀 여러 가지 DNA를 절단할 수 있는 효소인 포크1이라는
비특이적 DNA 절단 효소와 합쳐 융합하여서 징크 핑거 가위 기술이라는 것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또 2세대 탈렌 유전자 가위는 식물 병원균에서 발생한 잔토모나스에서 유래된 단백질 탈이라는 그 염기 하나하나를 인식할 수 있는 물질과 포크1이라는 아까 1세대에서도 사용되었던 그 절단 효소를 융합하여 만들어진 기술이에요. 이 1세대와 2세대의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징크핑거의 경우에는 그 염기를 덩어리로 저기 보시면 그림에서 보시면 그 덩어리로 인식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소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다소 정확성이 떨어져요. 근데 탈렌 같은 경우에는 염기 하나하나를 인식함으로써 좀 더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이를 절단하고 수정하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또 3세대의 경우 이번 노벨 화학상에 수상하신 분들이 발견하신 기술인데요. 이 기술은 바로 크리스퍼 캐스9 가위 기술입니다. 먼저 이 크리스퍼 캐스9은 세균의 일종의 방어기작이에요. 그 낯선 바이러스가 DNA를 세균 속으로 집어넣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번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이 DNA의 일부를 조각을 내서 그 기억을 해놔요. 저기 보시면 몰드에 석고를 넣고 굳히면은 어떤 모양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모양을 다시 이 몰드와 똑같이 생긴 또 다른 몰드에 끼우면 딱 맞죠. 그래서 이렇게 그 석고 덩어리를 만드는 것을 gRNA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렇게 침입한 파즈의 DNA를 기억해서 gRNA의 형태로 기억을 해둬요. 이때 DNA가 몰드고 gRNA가 그 석고 덩어리가 됩니다. 나중에 동일한 파즈가 세균을 침입했을 때 그 파즈를 찾아내서 DNA를 그 인식을 하고 이를 제거를 하는 그 방어 기작입니다. 이를 응용해서 특정한 DNA 조각을 넣고 또 특정한 DNA 조각을 넣어서 이를 인식하고 이를 편집할 수 있도록 Cas9이라는 그 제한 효소가 핵산 효소가 그 DNA를 조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gRNA는 그 DNA를 인식하는 것, 또 Cas9은 이를 조작하는 것으로 그 기능이 나눠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세대인 징크핑거의 경우 정확도가 약 24%고 2세대인 탈렌의 경우 약 99%의 정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3세대인 크리스퍼 Cas9은 90% 정도의 정확성밖에 보이지 않는데 왜 3세대인 크리스퍼 캐스9이 주목을 받고 있냐면 이를 만드는데 이 RNA의 구조가 간단해가지고 만들기도 훨씬 간단하고 다른 1세대, 2세대는 만드는데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근데 크리스퍼 캐스9은 이들에 비해서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유전자 가위 기술을 통해서 저희는 어떻게 이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왼쪽 위에 있는 그림과 같이 돼지의 형광 물질을 나타내는 유전자를 삽입해서 형광을 나타내는 돼지를 만드는 등의 동물을 형질 전환시킬 수도 있고 또 오른쪽 위에 보시면 메머드가 있잖아요. 메머드는 멸종됐죠. 근데 이는 코끼리와 유전자가 많이 흡사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DNA를 바탕으로 이 소실된 메머드의 DNA의 일부만 가지고도 이를 코끼리에 주입함으로써 메머드를 일부 복원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왼쪽 밑에 그림처럼 뭐 인간에게 줄기세포를 또 유전자 가위 기술을 통해서 조작을 해서 또 다른 형질을 주입하여 인간의 형질을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오른쪽 밑에 있는 토마토와 같이 그 좀 더 병충해에 강하고 무르지 않는 토마토와 같이 좀 더 좋은 품질의
식물과 작물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